여기가 이제 기스면입니다. 기스면. 좋다 보니까 한 번 덜 잡았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예, 이게 어머, 진짜 너무 얇지 않습니까? 와. 자, 이제 용수면으로 합니다. 마지막 단계 용수면. 가장 얇다는. 여기 제일 얇은 용수면입니다. 자, 용수면까지 들고 계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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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실제 흘러요. 예, 이게 들고 있으면 소나기처럼 흘러내리는 게 용수면입니다. 우두두두 떨어지네요. 아, 진짜 소나기처럼 빗방울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위에, 위에서 밑으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요리. 자, 이 용수면을 가지고 네. 오늘의 주인공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요리로 완성을 시켜 주시겠답니다. 지금 그럼 육수가 들어가고요. 아, 색깔이 나오고 있어요. 아, 아니 이렇게 추운 날에는 예. 진짜 짬뽕 한 그릇 먹으면 든든하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됐습니다. 지금 넘어갔어요. 자. 오. 자, 지금 화면은 안 보이는데요. 찬물에 바로 지금. 그렇죠. 예. 데쳐가지고, 예. 지금 면 쫄깃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짬뽕이다. 자, 됐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와우! 밖에 여기서 가지고 먼저 메뉴 펴지기 전에 예. 오케이. 낙지를 얹었고요. 그 위에 야채 짬뽕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대박. 보이십니까? 와. 자, 어머. 면이 어머 진짜 해봐. 예, 면이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와. 자. 자, 과연 면? 어머, 소리. 어머, 어떡해. 야, 녹겠다, 녹겠어. 면이 어때요? 면이 어때요? 자, 지금 멈출 줄 모르는 국물 사랑. 자, 그렇죠? 어, 어떤 맛이에요? 어떤 맛이에요? 매워요? 솔직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예. 이렇게 맛으로 표현 안 될 정도로. 네, 정말 다 녹아요. 제 이 오장육부가 다 녹아내리는 듯한. 그 정도요? 그냥 쏘하, 정말 쏘하. 어, 자, 이제 병기수 씨가 2014년 복 받으시라고. 예, 예. 와, 자, 저는 짬뽕에 이런 면은 처음 느껴봅니다. 야, 그럼 자, 맛을 한번 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구나. 와, 낙지에 예. 솜사탕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용수면 자체가 네, 그냥 면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면을 먹었는데 이 혓바닥에 닿자마자 면이 녹고 녹아요. 낙지가 반겨요. 자, 이렇게 해서 용수 낙지 짬뽕을 맛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리님. 휘날리면 그리고 파워스타. 파워스타의 달인과 휘날리면의 달인. 그야말로 스타 절대 지존을 가리는 세계 대결. 지금부터 큰 박수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1라운드는 바로 면으로 바늘기 통각입니다. 60초의 시간을 드릴 거고요. 김혜규 다리님께 먼저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하던 일이니까 늘 하는 것처럼 열심히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파워스타의 다리 각오를 말씀해 주십니다. 옆에 계신 김혜규 다리님이 대단하신 건 알고 있는데요. 저도 만만치 않을 걸 자, 같습니다. 쉽지가 않다. 훅군 잘 어울리는구만. 예, 배불리 약속이십니다. 차렷! 경대! 전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정확하게 꿈씨 네. 60초를 세워주시고요. 네. 자. 준비. 시! 잡! 잡! 자, 됐습니다. 자, 시간합니다. 자, 시간합니다. 자, 과연 최고의 얇게 스타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 자, 지금 벌써 10초가 지나갔습니다. 자, 20초 경과. 이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이게 얇은 면을 만든다고 해서 최고의 스타 달인으로 불려진다는 것 자체가 예, 또 모순 있지만 그래도 각자 명예를 걸고 자, 지금 30초가 지나갔습니다. 주인공께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